할렐루야. 자, 인사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좀 믿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바울 서신서 중에서 굉장히 깊고 심오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짧은 말로 구원의 도리, 교회론 이렇게 쭉 나오면서 마지막 6장에 결론이 뭐냐면 우리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 이걸로 결론 내려요. 그래서 6장에 보면 악한 영과 싸움이다. 우리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정사, 권세, 어둠, 무쌍, 저하들 안에 약한 영들 큰 대에게 부대로 싸움이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고 싸워야 된다. 그래서 질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 신고 믿음의 방패 또 성령의 검 다 무장하고 나서 이제 그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이 무장하고 나서도 계속 그 군대가 되면 총이 있으면 총기 계속 기름지르고 수리를 해야 되거든요. 녹슬으면 안 되거든요. 무기가. 그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 힘쓰라. 자, 우리 신앙생활 영적 싸움인데 여러분 이 싸움은 내가 힘이 약하면 지고 이기면 힘이 강하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밀린다. 밀리는 경우가 있고 영적으로 내가 어둠의 공격에 밀리고 또 내가 이기는 경우가 있고 근데 그 결과는 이기고 지고는 정해진 것이 없어요. 이 칼빈 신학의 잘못이 예정으로만 생각하면 지고 나서도 넘어지고 나서 그 하나님 뜻인가 봐 이런 사람들은 아니요. 성경 모르는 거예요. 자, 이 시간도 졸음이 오면 이겨야 돼요. 눈을 똑바로 뜨고 나 좀 봐요. 할렐루야. 시선을 맞춰야 돼요. 시선을. 정말 여러분 영적인 시선이 딱 집중. 딱 집중. 이 순간도 여러분이 지금 딴 생각 가질 수 있어요. 마음이 중요한데 이 시간 오늘 이 설교 하나 가지고도 내 인생 바꿀 수 있다 생각하면 내가 잘하고 못 떠나서 그 말씀이 불이 되면 역사가 나는 거예요. 막이 순간도 여러분 마음 생각을 뺏어가요. 싸움이 끝까지 싸움인데 잘못된 신학이 되어버리면 신학의 어떤 정신, 자세, 태도거든요. 방향이거든요. 그 방향을 밀고 나서 신앙의 힘을 바치려야 신학과 신앙이 같이 돼야 되는데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신학이 잘못되면 이단들은 신앙 열심은 대단해요. 근데 신학이 잘못됐기 때문에 엉뚱한데 열심히 내버리거든요. 방향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칼빈 이야기하면 나도 참 신학자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요. 신학자들 그럼 필요 있어야 되거든요. 꼭 필요 신학자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다 이단이다 뭐가. 신학은 울타리를 쳐줘야 되기 때문에 방향을 선을 이건 딱 한계를 정해줘야 돼. 근데 이제 저는 참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고민해봐요. 어디서 지금 성도들이 잘못 가고 있을까? 목사의 설교를 잘못해서 그래. 마붙어서 맥을 정확하게 짚지를 못하더라고. 우왕좌왕해. 이때는 이러고 저럴 때는 저러고 뭐 그래. 그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 영적 싸움이라는 거 제가 고민이야. 왜 싸움을 칠까? 성도들이 잘못된 신학이 돼갖고 하면 다 운명 쪽, 운명과 숙명이 있거든요. 우리는 숙명은 딱 정해져가지고 절대 못 바꾼 거예요. 알라 믿는 자들은요, 그대로 숙명이에요. 직업도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힌두교는 무조건 계급으로 태어나면 그대로 죽을 때 그 계급이에요. 그게 숙명이라고 우리는 운명인데 바꿀 수 있거든요. 주님이 절대 주관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인생에 이거 정확히 붙잡으면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기시기 바랍니다. 싸움은 이겨야 되는데 내가 힘이 적으면 지게 돼 있고 힘이 강하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장해라, 전신갑 입으라, 뭐 성령의 검을 가지라 막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검도 안 가지고 방패 없이 지지요 당하지요. 마귀는 4창이 우리는 3창원인데 저도 우리 때리고 가도 우리는 마귀 못 보는데 응? 어떻게 이겨요 마귀를? 이기는 길이 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100% 이겨버리면 다 끝나버리거든요. 100% 못 이기기 때문에 바둥바둥 바둥바 이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모두가 이깁시다. 자, 예, 요한계시록 보면 한번 잘 보죠. 요한계시록 잘 보죠. 일곱 교회가 나와요. 일곱 개 전부 이기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자 요한계시록 2장 2장 예, 400페이지 2장 7절 읽어봐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가 하시는 말씀을 들었지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지를 맡기리라. 에베소 교회죠. 자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가 하시는 말씀을 들었지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삼매 일받지 아니라. 서머나 교회죠. 자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 똑같이 이긴 자가 나와요. 17절 2장 10절 시작. 귀녀 성리교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맞추었던 만나를 주고 힌도를 줄 터인데. 자 그랬죠. 또 도아드라교회 도아드라교회 똑같아. 26절 시작. 이기는 자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망고된 권위를 주니 이겨라 했잖아요. 또 사대교회도 마찬가지. 3장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랬죠. 또 빌라델피아 7장 12절 3장 10절 시작.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게 하니. 자 라오드라교회 라오디게도 마찬가지. 3장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할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들. 일국에 전부 이기라고 했거든요. 아니 당하고 지고 나서 뭔 말을 하려고 그래요. 이겨야지. 저는 고객단을 갈 건데 꼭 뭘 들었냐면 에, 킥복싱 그거 막 때리고 막 차고 근데 이제 어플 쳐놓고 어떻게 내 어플 쳐놓고 막 얼굴이고 막 때려. 그래갖고 딱 해고 되면 이겨 이제. 와 나는 그거 보내 쳐다보고 있어. 아따 목사님 그런 거 좋아하고 보시면 아니요. 막 방언하면서 와이켈라 저렇게 합니다. 아버지 내가 기도하는 마귀한테 저렇게 당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저렇게 마귀한테 당해갖고 죽으면 어쩔까요. 막 기도하면서 본다니까. 막 하는 거 절대로 이겨야 돼. 막 이겨야 돼. 막. 이깁시다. 지금 뭐 지옥가요? 지금 뭔 얘기요? 뭔 얘기요? 어? 이겨야지요. 기도로 이겨야지. 그래서 이기자고요. 이깁시다. 힘이 약하면 져요. 할 말 없어. 그러면 힘을 강하게 만들고 싸우고 해야지요. 어? 자, 그러면 이기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가? 무장하는데 오늘 지금 기도다. 기도. 기도예요. 예레미야 33장에 일을 행하신 여호와 성취하신 여호와 부르지라 내가 네 응답하겠고 뭐 일을 하려니까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이른다 그 말이요. 그렇죠? 자 이사 62장 6절부터 7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찬송받게 하시지 그를 쉬지 못하게 하라.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렇게 그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계속 우리는 자꾸 쉬지 못한다. 성가시죠. 하나님은 계속 쉬지 못하게 하라. 내가 이 일에 네가 기도해야 내가 이룰 수 있다는. 네가 기도하면 나 일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천사가 안 움직여요. 답답해 죽겠죠. 성령은요 계속 감동을 기도해야 기도해야 도와줄게. 감동해갖고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일하시고 기도해서 막 천사가 움직이지. 우리가 놀고 있으면 천사가 딱 잠자고 있어. 할 수가 없어. 저버리죠. 막에 당해버리죠.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해가지고 감동해서 기도할 마음을 주고 기도할 힘을 주고 기도하게 만드시지. 내가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성령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걸 모르고 사람들은 안 해. 영적 싸움인데 피눈물한 싸움인데 이 기도의 현장은 전투거든요. 사냐 중요한 싸움이에요. 난 상냐 나는 이번에 그 조아브라 목사 지난 월요일 날 야 그분이 훌륭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여기 8시간 초저녁에서 아침까지 8시간 기도해 산에 가서 어렵습니다. 산 기도가 밤새 근데 좀 웃긴 얘기죠. 항문이 빠졌다 했잖아요. 그 시험 본 거 하나님 본 거요.
그래도 갈래? 마귀가 빠지게 항문이 쭉 빠져갖고 있는데 피투성이 돼서 어디가 올라가냐고 밤새. 근데 올라간 거예요. 목숨 걸 죽으러 가본 거예요. 죽어. 아예 기도 다 죽으면. 그것이 하나님 알아. 그 시험하기가 딱 하니까 이분이 막 계속 그 기도팀들이 막 군데군데였고 금식성에 뭐 한번 부산 대구 막 2,000명, 3,000명 막 오더라고요. 막 그분 그 쭉 있어요. 그 팀들이. 근데 8시간 기도하니까 환상이 되려고 사단이 이 토큰놈, 징은놈은 막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뭐냐면 경계에 선이 있어요. 군대 갔더니 이렇게 저게 철책 막듯이 그 선을 무너뜨린 거야. 막 그냥 무너지면서 도망가면서 이 토큰놈아 막 그런 거예요. 이제 하나님 보여준 거죠. 보여주게 해서 네 기도가 이겼다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나라 민족도 그렇지만 내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남편 문제, 교회 문제 다 영적 싸움인데 마귀한테 붙잡고 있는데 그걸 왜 이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깁시다. 이기는 건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믿음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기도 많은.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한 시간쯤 많이 하면 두 시간쯤 그 습관이 돼갖고 그 정도 선에서 해 주시겠지. 근데 물론 그것도 쉽지는 한 시간 두 시간 쉽지는 않은데 사역자로서 좀 크게 일을 하면요 그거 안 돼요. 절대 안 돼. 나는 많은 목사님, 성공한 목사님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그분들이 공통적인 얘기가 무슨 얘기였냐면 똑똑해서 목회 잘한 건 아니다 그래요. 똑똑해서. 머리 좋아서 목회 잘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유학 가고 학사님 몇 개 해도 목회 못해요. 죽순 사람 봤어. 나 우리 동료도 많이 봤어요. 죽수관이었더라고. 못해요. 성령이 임재가 없고 말씀에 생명이 없고 기름부음도 없고 보혈의 능력도 없어. 영으로서 영싸움보다 영력이 없는데 영안, 영감, 영력 세 가지가 있는데 영감이 있어, 영력이 있어, 영안이 있어. 아무것도 없어. 영싸움에 마귀를 내 아니 자기는 지식으로 지식은 혼인데 3차원 갖고 박사기의 혼이잖아요. 머리 좋아서 이제 근데 저들은 영이잖아요. 4차원이 박사기 엮기에도 3차원이다. 3차원 갖고 4차원 절대 못 이겨.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안 되는 것을 뭐 때문에 아유 나 진짜 답답해. 그래서 기도 운동하자. 기도하기. 이 사단이 아니 다니엘 20일 절식 기도할 때도 그거잖아요. 끝까지 기도하니까 바사국군이 막아서 근데 네가 끝까지 기도하니까 내가 응답까지 왔다. 예수님 보는데 그 막아서 못 왔다 했잖아. 이 영상은 그때 바사국군 이 바사 나라이기 때문에 바사국군이 우리 대한민국의 공중에서 어둠이 여기 있다 영이 있어. 그것을 깨뜨리고 부서뜨리지 않고는 이 나라가 안 되고 한국이 안 돼요. 완전 영싸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나 기도하시냐고 얼마나 뜨겁게 하냐고 얼마나 거기에 예? 모든 문제가 결정이 나버리는 거예요. 결정이 예.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기도에도 아이고 이번 주간은 좀 목사님이 센스 있게 목회하지 부흥회도 하고 피곤한데다가 이렇게도 나오라 할까 어제 잠깐 아이고 안 오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근데 우리 성도만 같으면 하지 말자고 하는데 이거 예부에서 몇 분 오신 분 때문에 다 봐요. 얼굴 다 봐. 누구 하는 거 하는 거 다. 나는 우리 성도는 안 보여. 예부 오신 분 몇 명 다 보여버려 그냥. 아이고 오셨구나. 실망하고 연락도 안 하고 이제 연락하고 한번 빠지고 그러면 아니 목요일날 무조건 이 시간 한 번도 와야 되는데 그냥 허탕치고 가면 그다음 얼마 없죠. 그래서 또 해. 해놓고 나니까 또 기도한 게 좋고 내 마음 나 욕심 같은 데는 빨리 기도하고 빨리 전도 나가라고 싶어. 근데 사실 한 시간 먼저 간다. 한 전도를 한 시간에서 기도한 것이 다 이겨버리지. 나가 돌아다닌다고 지금 전도가 되냐고 지금. 마음만 같으면 막 데리고 오라고 싶고 마음대로 돼요. 되냐고 이게 기도를 하고 가야지. 이 시간에 기도 많이 오고 가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기도를 최우선을 삼고 몇 시간 하냐. 여기 인생 결정이 나요. 아멘이죠. 자 8시간만 매일 기도해갖고 한다. 아마 안 될 사람 없을 거 못해. 8시간 기도하면 다 병 고쳐요. 안 고치면 기울이죠. 5시간만 해도 거의 병 고쳐요. 웬만하면
매일 5시간 막 전심을 해봐. 불덩어리인데 안 낚았어요. 지혜가 오고 말씀이 오고 능력이 오고 뭔가 오게 되겠죠. 저는 별로 재주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맞고 품는 거, 맞고 품는 거. 자, 맞고 품는 거 알죠? 낚시질을 해갖고 아니고 나는 무조건 맞고 품어. 둔벙 딱 그럼 바닥에 거기 남겠지. 좀 밀어놓고 고생돼. 맞고 품고 있으려면. 근데 확실해. 맞고 품으면 확실해. 나 맞고 품으면 확실하다. 낚시질은 이거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어요. 그거 맞고 품으면 확실해야 하네요. 아, 물 다 품으면 지가 바닥에 고기가 있겠지 뭐. 고생을 하더라도. 아멘이죠. 맞고 품자. 맞고 품어 그냥. 최선만 다하고. 근데 그 맞고 품으면서 그것이 징그러하고 못 얻었으면 고통이고 그 자체가 행복이 기쁨이 좋잖아요. 계속 한 시간 이렇게 설교를 하면 할 거예요. 속아집 이렇게 할 거예요. 계속. 아니 그 기도 시간 재밌고 즐거운 주님과 만나고 대화하는데 얘 재미없어요. 기도 시간 얘 재미없어요. 설교 시간 재미없어요. 성경 지금 제가 요즘에 하나 좀 발견한 거 있네. 발견도 발명도 아니고 나 혼자 발견이야. 내 혼자 괜히 포옹기도 내가 해갖고 좀 잘 돼요.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더라고. 너무 좋아. 맨날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책을 못 읽어. 책을. 성경을 많이 못 읽었는데 이건 바쁘긴하지 신방돼야지 못해도 탁탁탁 정말 바쁘거든요. 뭐 병원 신방 급한 신방 막 화순 전대병원 가야 되고 막 응급환자 가야 되고 아 나를 기다리면 그러니 얼마 뭐 설교 질문 해야 되지. 근데 그러다가 성경을 못 읽었네. 테이프는 많이 듣는데 근데 듣는 것도 성경 테이프도 들었는데 듣는 거다고 그냥 아는 내용인데 이거 묵상은 전혀 달라요. 성경 자체를 보면서 봐야 되겠더라고. 이게 여기서 영감이 오르는데 그래서 좋은 거 가르쳐줄까? 기도만 하면서 성경 읽는 방법 있어. 방언으로 기도하되 성경 읽으면서 방언을 하게 돼. 그러면 자 오늘 여기서 봅시다. 자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계속 말씀이 나와. 아버지 내가 사랑하지 못 용서 못했어요. 와이켈라샤 그 사람 사랑이 안 돼. 이 성경 자체를 가지고 그냥 기도를 해버려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새겨야. 이들 못 살잖아요. 살지 못하고 어째요. 아버지 긍휼의 마음이 없어 어떻게 해요. 긍휼의 마음이 없어요. 그 기도 제목을 말씀과 기도 제목을 삼아야 돼. 아, 이 성경 말씀대로 내가 살아버리면 능력이지 생명이지 맞아 안 맞아.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나람 조금만 와킬라 시험을 쓰면서 그러면서도 그 마음을 가지면서 성경 읽으면서 왜냐하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 원하는 거 하라 그럼 이루리라. 말씀 우리가요 이 땅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 그 뜻 성경에 나 그 뜻이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기도 모든 기도가 뭐야? 내 야망 내 욕심 위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뜻에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 이루시오. 나는 그냥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한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영원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내 영혼 내가 내면의 변화가 되어 걸어가 바꾸진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 말씀 읽으면서 그냥 기도가 되는데요. 아, 은혜가 돼야 돼. 은혜가 돼. 이것도 물론 시간 한계를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이제 한번 기도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럼 방에 좀 들어가. 옆으로 조금 들어놔가지고 성경 읽게 돼요. 읽으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도 많이 안 돼. 얘를 써보는 거지. 최선만 다하는 거예요. 아멘. 아유, 이거 성경 수십도 수백이라고 이것이 막 불이 타버리면 그게 생명이고 여러분 말씀이 영이요 말씀이 생명이요 말씀이 불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시면 예수님이고 말씀이 하나입니다. 말씀이 하나입니다. 뭐 하나님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잘 아셔야 돼. 왜 아세요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있어요. 이해가 돼요? 이 말씀이 육신을 오셨어요. 진리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보세요. 예수님이 길을 안 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길이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요. 예수님이 바다에 가면 바다가 그 길이 나버려 그냥. 예수님이 길,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하는 건 완전해. 따져서는 안 돼. 완벽해. 하나님 하시는 길이요. 그 이론을 여러분 마귀도
예수님 그 진리 말씀에 거역은 안 했어요. 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야 이 말씀을 산다. 아니 왜 그래? 말씀하니 살아. 그런 대답 못했어 마귀는. 진리를 거역은 못해 마귀는. 진리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이죠. 마귀는 속이는 자지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진리니까 진리는 그대로 되게 되어 있다니까. 내가 진리 말씀 선포하면 그대로 돼. 에이, 그건 진리니까 진리는 반드시 되게 되어 있어요. 확실해. 에이, 하나님이 영이 하나님이 하시니 그러니까 그러구나. 설교 잘 들어야 돼요. 성경 잘 읽어야 돼요. 내 영이 살고 말씀이 생명이고 능이 되고 불이 돼가지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력하고 영적 싸움이고 응? 기도는 많이 돼. 성경 너무 몰라. 지 원한 성령이 살펴본 기도 말씀 갖고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 갖고 기도 못해. 말씀 내용을 전체 키를 못 잡으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를 해서 지금 싸움 얘기입니다. 싸움 초점 갖고 얘기. 뭔 싸움이에요? 선을 악을 이기고 사랑과 미움을 이겨야 돼요. 내가 내 안에 싸움을 이겨야 되겠더라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겨야 되고 선 악을 이겨야 되고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몸머리 쳐요. 주여 진정한 사랑이 있게 하시고 그 사람이 그 짓거리 했으면 내가 빌미를 준 내가 잘못이고 아버지 내가 잘못 모든 내가 내면에 내가 애를, 이 싸움 여러분요 지금 땅에서 맴 하늘에서 맵으로 잘 들으셔. 여러분 사이에 누구 조금 사이가 안 좋아? 눈깔지라고 보기 싫어? 큰일 나서 상담 안 돼요. 이 싸움 얘기, 자, 하늘의 연계는 이 땅에, 땅,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순서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 풀려요. 아멘요? 용서도 못 해? 자존심 싸우고, 어? 나한테 함부로 오고, 어? 내가 어떻게 확 키워 잡고, 내 앞에 무릎 꿇고 빌면 시원하겠어? 아직 멀었어요. 그러면 안 돼. 절대. 이게 사랑으로 얘기해야 돼. 근데 그게 사랑이 되냐고 마음이 우러나야 되는데 마음이 다쳐본데 그 사랑이 되게끔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인생이 많이 바뀌어요. 이것만 잘 깨달으면 목회 다 되고 다 돼요. 야곱 이스라엘 바꿔줘야 돼요. 근데 형과 원수지가 아니거든요. 400 군사 데리고 와 죽이러 와. 야곱 벌벌 들고 기도를 해요. 그때 야곱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야, 날이 세일에 함에 가게 하라 천사가. 그러면 초장부터 기도했다는 건데 밤새 8시간 기도했겠죠. 가게 하라.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 축복은 가지 않겠나이다. 근데 기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씨름하는 기도, 메어달리는 기도. 씨름하는 기도, 메어달리는 기도. 씨름하는 기도는 계속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싸워요. 막 전력이 많아. 하나님 내가 십일조했고 중성했고 그런데 일이 안 됩니까? 막 할 말이 많아. 그럼 아버지 하나님과 씨름하고 아직 여기 살아있고 지 생각이 있으니까 씨름하고 앉았어요. 그런데 환대표 6월 딱 되고 아이고 죽겠네. 이제 6월 되고 나니까 죽겠어. 이제 도망 넘어가거든요. 그때는 매가 달래요. 주여 내게 복을 주옵소서. 씨름한 기도는 따지고 이로이 많고 말이 많아 아직도. 무엇이 어쩌다고요? 근데 6월 한두배 6월 되는 것이 뭐냐면 네가 믿고 의지 물질 건강 네 재능 한게딱 도망도 못가. 그제는 두 달을 믿고 도망가려고 얼마나 머리 썼습니까? 선물하고 라엘 레아 그래서 응? 그이 자기가 더 좋아하는 것은 뒤에다 놔두고 앞에 놔두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하고 머리 쓰고 계산하고 하고 마지막 두 달을 믿고 확 도망가려고까지. 얼마나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교회에서 현도 비굴이 되니까 네 계획이 무너졌으면 도망 넘어가. 주여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바짝 깨져갖고 죽어갖고.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 어려움 줄까? 이걸 시켜볼까? 어? 메어달래라고. 내게 축복 왔어. 내게 축복은 가지 않게 하겠나이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그냥 완전히 난 죽었습니다. 사나 죽으나 죽어. 여러분 누가 철학이 돼요? 오직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를 걸어보면 기도가 되더라고. 아직도 믿는 구석이 있어. 내일 누구한테 전화하고 돈 구하고 막아야지. 그러면 안 돼요. 막을 때도 꿀 때도 없어. 그냥 부도나게 생겼어.
끝나버려 내 인생. 근데 차라리 안 돼? 산에 가서 간 거 기도가 무서워? 안 무서워요. 어? 목숨 걸어. 어? 귀신 나면 붙어 싸우던 데 그죠? 어? 완전히 막 매달린 기도. 어? 내게 축복 왔어. 네 이름 뭐냐 야곱. 그때 예수님이 축복해 머리 축복해줘 버려 그냥 그냥 직접 예수님 눌러줘 버려 그냥. 내게 축복하셔서 먹을 피로 주라는 거예요. 내게 복 주고 가라는 거예요. 가지 말고. 어? 가지.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 이스라엘이 하리라. 그 이스라엘 하리라 그니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뭐예요? 이겼다. 오늘 싸움 얘기예요. 지금 이겨야 되잖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대. 이기면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이겨요? 하나님과 이겨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이겨야 돼. 이스라엘 이름이 지금 우리 국호잖아. 이스라엘 나라가 됐잖아요. 그 이름이. 근데 여기서 영적 비밀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인데, 나중에 분이엘이라는 단어, 분이엘, 하나님 얼굴 뵀다. 그 하나님만, 처음에 천사라고 나오는데, 예수님 천사지만 예수님이에요. 지금 나는 제일로 영적인 분이엘 체험이 없어. 못 만났어, 주님. 분이엘 체험이 없다니까. 영계를 몰라. 신학 교수들이 박사겠다 하고 교수 아무것도 모르고 성령론 가르친 교수가 성님 방금 핍박하더라고. 나 당신의 교수 아이고, 아버지 내가 저런 놈 강의 듣고 있으면 속이 타더라고. 분열체 하나님 못 만났어요. WC 가고 당신의 총장이 동성애 지조가 앉았지 지금. 그러니 미쳐볼 일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냐고. 신학교에서 제대로 연계해가지고 우리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아니께 좀 해보고자고. 우리가 잘못된 게 나라가 지금 흔들려고 난리고 좌파 세력 때문에 공산화되게 생겼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가 지금 문제는 어디가 있을까? 분열체 없으니까. 이 뭔지 야곱으로 혼내시나. 그래서 연계가 열려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이루고 있다는 뭡니까? 거기 이루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항복하니까. 그 항복은 환도표 유골된 게 항복이에요. 그 환도표 유골시켜버려. 여러분 물질이 뭐 그새 물질이자 물질 딱 부드나게 만들어버려야 돼. 아이고 또 가라. 아이고 이거 아이고.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예요. 딱 손들어야 돼. 고난 위기요. 그 말이 또 무엇인데 단대히 죽어야 돼. 항복 다. 그러니까 이제 일이 뭐냐 하네. 이스라엘이라 내가 항복할 때에 하나님을 내가 이긴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저주부터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겨요? 저주부려지. 여러분 자식이 이길 부모 없어요. 부모가 자식 이겨먹고 못 이겨먹어.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닌 놈이 집 나가. 이 새끼 들어오기만 하면 가만 안 둬. 하루 이틀 사흘 지나고 그 새끼는 히디거리고 아미 먹고 친구 놀고 다니는데 부모는 벌벌 떨어. 벌벌 떨어. 어? 그 새끼 나가고 이제 대학교 등록금 될 것도 없고 잘 됐다 그럽니까? 부부싸움에 당신이 너무 그런다고 이제 괜히 그 새끼 나가고 노는 데 부부싸운다니까. 어? 왜 그래? 새끼 못 이겨 벌벌 떨어. 사랑의 포로 돼서 그래요. 부모는 새끼한테.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항복해서 아이고 죽겠네. 하나님이 아이고 내 새끼 보듬어버려요. 사랑의 포로가 돼요. 내려놔. 죽어야 돼. 환도표 맞았을 때 아이고 죽겠네 하고 엎드려야 돼. 기도해. 아이고 살려다 울어. 그러면 그래 물 긋고 울고 나만 의지한 그 모습을 꼽게 하나 그 순간 깨달으면 내가 세워줄게. 이제부터 이래. 근데 그 고난의 과정이 옛날 훈련인데 그 과정을 통과를 못해. 거기서 키가 나와요. 인생의 가장 멋있는 순간 야곱이 야복강가 아브라함 독자 이삭을 들은 순간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 간 것과 사울왕 쫓게 되면 두 번 죽일 수 있는 피해 도망간다 이거 안 죽인 거. 인생 하이라이트가 있거든. 인생에 내 하이라이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멋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내 인생이 자는 것 같지만 부산 집회 때 한번 오고 내가 쓰러진 거예요. 앞으로 더 멋있는 인생이 있기를 원하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그래. 한번 살고 그러고 죽었어도 괜찮을 것 같아. 아무리 그 후로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당신이 하이라이트가 뭐였냐고. 이삭을 들여봤어. 야복강에 기도해봤어. 무엇이 봤어. 나아브라 조아브라 막사 한번 봐. 웃긴 얘기죠. 그거 인생 유산 하이라이트예요 지금. 그분이 그래 쓴 거예요 지금. 그거 겁이도 없어요 그냥. 그런 거 있어야지 뭔가. 지금 이기자니만 이겨. 내가 항복하고. 자 원수 사랑해봐야지. 내가 상처 있는 사람이 기도한다 했잖아요. 다 기도하거든요. 어떻게 내가 사랑으로 그 사람 내 앞에 누울고 내가 잘 됐어 너 까불지 마 이것이 아니고 정말 그 사람 미안해갖고 회개해갖고 만들어 그 사람이 성령의 도구로 나보다 크게 쓰임받아 하나님 좋아하시겠죠. 그럼 내가 프란시스가 되는 거죠. 우리는 싸움이 뭔 싸움이 영싸움인데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문제는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면 성이래요. 내가 죽는 것, 자 십자가밖에 죽었나니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 그러면 십자가밖에 죽어진 죽음이 내 힘과 힘만 되면 성의 불이 와야 죽어지지. 불이 와야. 불이 안 오면 안 죽어져. 여러분요 산에 가면 고목나무 있죠. 고목나무. 벼락 맞은 고목나무 있어. 그러면 죽어요. 하늘에 벼락 맞으면 내가 죽어. 고목이 죽어야 돼. 이런 말 있어요. 큰 사람 밑에 살았는데 큰 나무 밑에서 나무가 죽는다고. 큰 나무 밑에 나무 못 살아요. 우리는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른 사람 살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싸움은 뭔 싸움이냐고. 내면의 영의 싸움이 내가 정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한번 해보고 용서해달라고 무릎 탁 꿇어. 멋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멋있는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잘했어요. 근데 왜 잘못했다는가? 그 사람 수준에 맞게 못했으니까 내가 잘못이지. 예, 젖을 줬는데 밥 줬으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말했어. 나는 생각의 수준이 있어요. 그 사람 좋아하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성도가 실족했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해야지. 내가 지난번에도 미안하다고 했어요. 예. 그들 내가 밥을 줬거든 젖을 줘야 되는데 결국은 설사하면 내 잘못이지 지혜가 없는 거죠. 아무리 잘했다면 뭐해 결론은 열매가 없는 것을 꽁이 날아가다가 뜯다가 날아가 버렸대. 꽁이 전만 줍지 그랬대. 말도 안 소리. 꽁 없어야 되는데 뭔 소리야. 오케이를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후적으로는 네가 열매 있냐 죽었냐 말하지 마. 삶을 통해서 향기를 통해서 너를 만나면 사람이 부드러워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저 사람은 좀 날카롭고 애리하고 눈빛이 아주 그냥 날카롭다. 그런 사람 옆에 사람 안 따라요. 부드럽고 다 알고도 모르는 채 속여주고 성겨주고 그러면 사람 옆에 따르거든요. 사람 옆에 따라야 되거든요. 리더십은 따라와야지 안 따라는데 어떡해. 내가 손해보고 성겨줘봐. 다 따라요. 다 따라. 세워주면 따라요. 내가 잘났고 내가 부려먹으려면 안 따라 사람들이. 근데 나는 따르게 하려고 하고 싶어. 내가 우리 부기자 내 사람들 인격 존경 사랑해요. 아 그래 이분도 잘해야지. 예. 나는 내 밑에 있는 게 내 마음대로 해. 그러면 꼬부면 되지. 하나님도 그 사람 이러면서도 상처받아. 절대 상처받아요. 근데 끝까지 못 해주면 인격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싸움 얘기인데 뭘로? 기도해야 돼. 지금 내가 이렇게 말은 자랑만 그러면 그렇게 실지 딱 부딪혀. 성령 임재가 왔어? 그들은 못해. 안 돼. 내 영이 영성이 안 되는데 어떡해요. 흉내내다가 흉내낸 것도 본받아 달라. 금이 돼. 금 몇 기치려면 벗겨져요. 딱 뽀록 났구만. 사랑 없는 사랑 있는 죄에 딱 부딪혔은 게 다 자기 욕심 챙기고 왔는데. 그래서 한계예요. 하나님은 절대 안 속아. 사람은 잠깐 눈 속일 수 있어요. 대단한 것 같죠? 얼마 못 가더라고. 알아. 그래서 다 알아요. 응? 사람 오래 다 지켜보면 알아. 그 반짝반짝은 잘하더라고. 근데 자기가 다 영광 받았고 드러냈어. 설교 들어보면 자기 자랑만 돼. 예수님만 높이고 난 아무것도 아니다. 끝까지 간 사람은 인기 끌려고 아, 나를 어떻게 높여준가. 아직도 사람 오시고 있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절대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데 나는 날마다 죽느라 이 싸움은 내면의 싸움 내가 죽는 싸움이 날마다 죽느라
내가 날마다 죽어야 돼. 죽게 덕이 돼야 되고 덕이 돼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 진 사람 십자가 진다 말하면 십자가 안 지고 벗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진다 말 안 해야 되거든요. 십자가 얼마나 졌으니까 나 알아주라고. 나 알아주라는 것이 지가 높아지고 미랄이 땅에 떨어져 땅속에 있지 않은데 햇빛 보고 싶어 똥 나오는 순간 하나를 그대로 잊고 죽으면 자아가 깨어지고 생각을 내려놓고 네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여러분 사이에 혹시 갈등이 있으면 기도 많이 오고 미안하다고 먼저 가서 전화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승리한 사람이야. 내가 내 자신 이긴 거예요. 그 사람 모지라고 할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게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때 성령이 일하셔요. 네가 죽어야 이른다는 거예요. 네가 똑똑해서 잘나서 성령이 일 못한다는 거예요. 네 생각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진리예요. 자, 예수님 오원상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 말없이. 자, 혈육에 속하시면 혈육에 속해서 죽음을 두려운 자를 함께 죽으시면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히브리서에 죽음 맛보시고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요. 말없이 죽어지는 거예요. 이 부모의 사랑에 새끼들 살아나요.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가? 몇 마디 보고 한 시간만 다 해버려. 근데 임재가 와야 되고 영이 와야 되고 깨어져야 회개해야 되고 내 자신 막 깨어져야 되고 이 말씀 내 것을 삼기 위해서 많은 시간 기도가 필요해서 내 새겨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이 이 순간도 불이 나와야 되고 이 말씀 영이 나와야 되고 내가 주님과 동의해야지 생명이 흘러가는 거지. 말하고 말씀은 달라요. 인간은 말이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생명이요. 생명이 흘러가야 돼요. 근데 사실은 가장 행복합니다. 말씀을 사니까 이렇게 평안하고 진리가 내일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있고 평안 있고 기쁨 있고 희열 있고 내 자녀가 이 길이 열리고 하늘문 열리고 복이 오고 일이 잘 되고 내가 말씀대로 내가 살아서 그 살기 위해서 내가 소화시키게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내 속에 적응하기 위해서 소화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또 기도해 주고 이 영싸움에 바로 서면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아요. 오늘 말씀 생명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시옵소서.